I mean, we were just sitting back, you know, chopping it up, reminiscing about the good old days and all that. You know, tracking my roots, where I came from and where I'm going. But like I say, man, always said it.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제가 했던 것보다 한바리스타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많이 했고요. 안승 바리스타님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사람들이 센서리 혹은 커피를 평가하는데 혹은 맛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접근하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뭐 혹자는 산미가 조금 더 많은 커피가 나한테는 되게 좋은 것 같아. 혹은 나는 산미보다는 조금 더 쓰거나 뭐 견과류 같은 느낌이 나는 훨씬 더 좋아.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말이 틀린 것도 아니고. 이제 사실 한국분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소극적이고 자기주장을 좀 하기 힘들어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제가 항상 말해요. 절대 틀린 게 없다. 이 커피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자신 있게 말하고 뭐 자신 있게 설득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많이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객관적인 영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제 커피라는 건 산지에서부터 저희가 소비자까지 유통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 마음대로 이제 주관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사실 중간중간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농부들은 자기가 열심히 기른 행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고 뭐 혹은 캐주얼하게 길렀다면 그에 따라서 유통이 돼야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 취향이 배제되고 조금 더 객관화된 평가를 이루는 게 객관화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객관화하는 걸 이제 어떤 프로토콜로 진행하냐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혹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커핑이라는 그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객관화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핑을 배우는 게 또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괴리감이 있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필수라고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커핑이라고 하는 건요 이 커피의 고유의 향미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마음대로 앞에서 말한 주관적인 영역보다는 조금 더 객관화를 해서 이 커피가 몇 점짜리다 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세계적으로 통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목적성이 있어요. 어떤 목적성이 있냐면 말 그대로 그린빈 바이어의 목적이 있을 거고요. 혹은 로스터 목적, 소비자들의 목적, 바리스타들의 목적 이렇게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핑을 통해서 객관적인 커피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첫 번째로 그린빈 바이어들이 많이 하게 되는 작업이고요. 두 번째는 로스팅, 말 그대로 자기 요리가 객관적으로 얼만큼의 맛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작업. 바리스타들은 말 그대로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범위, 이 커피가 어떤 식으로 내리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까지 평가를 좀 하게 되는 게 커핑의 목적이고요. 소비자들도 물론 커핑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퍼블릭 커핑이라고 해서 조금 더 캐주얼한 커핑 자리가 있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든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든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은 언어들을 배울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경험치들을 쌓을 수 있는 목적이 커핑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번 커핑을 좀 하면서 과정을 좀 세세하게 저희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SCA 기준으로 폼과 이제 툴을 이용할 거고요. 이제 SCA 폼을 보시게 되면요. 첫 번째로 샘플 부분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샘플이 가지고 있는 번호나 아니면 뭔가 블라인드 테스트를 할 때 번호를 임의로 매기긴 하는데 그런 번호들을 그냥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135번이라고 생각했으면 135번 적으시면 되고 제가 그 옆에 보시면요 로스팅 레벨 오브 샘플이라고 적혀 있어요. 보통 이쪽은 산지에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샘플이 나왔을 때 아그트로 넘버를 사용해서 체크를 하긴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커피가 다크한 부분이 있으면 맨 아래쪽에 있는 검정색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 체크를 하시게 되고 점수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이 커피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밝을수록 저희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서 가장 밝으면 맨 위에 칸 정도가 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프레그런스 아로마 이런 섹션이 있어요. 이 점수는 6점부터 시작해서 0.25점 단위로 체크가 진행이 되는데요. 프레그런스는 보통 드라이 아로마라고 해서 물에 붓기 전에 향미를 체크할 수 있고 아로마는 물을 붓고 나서 저희가 커피를 평가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이쪽에 드라이랑 브레이크라는 단어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점수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강도로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분쇄 물 붓기 전에 원두의 향기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다. 뭐 강도가 진하니까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분쇄 향이 굉장히 연하다라고 평가를 하면 조금 더 아래 칸에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 브레이크 부분은요. 물을 붓고 나서 크러스트라고 해서 브레이킹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강도를 평가하게 돼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커핑을 하면서 한 번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버라고 상단에 있는데요. 커피의 향미를 점수화시키는 과정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커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테이스트. 애프터 테이스트라는 건 커피를 마셨을 때 목구멍으로 넘어가서 삼킨 이후에 얼마나 지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관여이 되는데요. 보통은 짧거나 되게 빨리 끝나면 점수를 좀 적게 주고 되게 좋은 향기가 오래 가면은 길게 남는다면 여운이 그러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안 좋은 맛이 오래 가면 어떻게? 아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거의 없지만 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점수를 조금 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시더티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위에 점수를 평가하는 항목이랑 아래 인텐스라고 강도를 체크하는 게 있어요. 애시더티 항목은 얼마나 산미들이 조화로운가, 두 번째로는 얼마나 다양하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칸 보시면요. 이제 인텐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맨 위에 보시면 하이라고 나와 있고 아래 보면 로우라고 적혀져 있어요. 이 커피를 먹었을 때 산미의 강도가 굉장히 세게, 흔히 말해서 너무 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은 하이 부분에 체크를 하시면 될 거고요. 마셨는데 되게 편안하거나 뭐 적당하다 그럼 중간 정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산미 자체가, 그러면 더 아랫부분, 이건 역시 저희가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바디 부분도 이제 이 레벨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강도에 대한 이야기고요. 무게감이 조금 더 무겁게 느꼈다면은 조금 더 위에 쪽에 체크를 하시면 되고, 가볍게 생각했다면은 핀 쪽에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무거운 거고 어떤 느낌이 가벼운 거야? 제가 이런 걸 설명할 때 물, 우유, 주스 정도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물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면은 되게 가볍다라는 인상을 봤고요. 되게 우유같이 입안에 머금었을 때 무게감이 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다면 상대적으로 높은, 뭐 주스처럼 뭔가 우유와 물의 중간 정도의 무게감이다 라고 느낄 때는 중간 정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디감이라는 건 이제 점수로 진행할 때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뭔가 되게 무게감으로 평가를 하지 않는다면 바디감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근데 간단하게 말해서 촉감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커피마다도 입에 넣었을 때 어떤 커피들은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식었을 때 먹었는데 되게 수렴하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제 영어로 astringent라고 이야기하는데 떫은 감을 먹었을 때처럼 수분감이 좀 뺏기면서 굉장히 떫어진다 입안이.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럼 반대로 좋은 느낌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좋은 느낌의 바디감은 무게감이랑 상관없이 입안에 굴렸을 때 굉장히 부드럽거나 깨끗하게 남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밸런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6점부터 10점까지 점수가 있어요. 이 밸런스는 말 그대로 앞에서 했던 프레그넌스부터 뭐 플레이버, 애프터 테스트, 애시더티, 바디 이러한 요소들이 얼마나 조화를 이루는가.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산미가 더 높았어.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의 점수는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산미가 되게 튀어서 이 커피가 전체적으로 난 좋다고 느꼈는데 밸런스에 대한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이 커피가 어떤 부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향을 끼친다면 다른 존재들한테 밸런스 부분에서는 점수가 조금 더 차감이 되는 게 맞고요. 말 그대로 밸런스가 되게 좋다고 하면은 하모니라는 표현을 보통 저희가 표현을 쓰는데 굉장히 어울린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니포머티라고 이제 바로 밸런스 위에 있는데 유니포머티는 기본적으로 10점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거는 보통 산지에서 많이 표현하는 방식이고 요즘에 와서는 사실 스페셜티에 대한 정의가 조금 변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SCA 폼으로 80점이라고 하지만 약간 상향 표준화된 느낌도 있고요. 현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 고려를 하지 않아도 이미 스페셜티라고 판단을 되고 들어온 거라면은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클린컵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보시면 점수화로 되어 있지 않고요. 네모 칸으로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게 덜 깨끗한 컵이냐 혹은 문제가 있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산지에서 많이 쓰는 양식이고요. 현지에서는 보통 10점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아래 이제 스윗니스라고 있는데요. 이 스윗니스는 더 달콤한가 더 달콤하지 않은가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이 SCA 폼은 말 그대로 이 커피가 스페셜티인가 아닌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산지에서는 단순히 단맛이 존재한다면 점수를 주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10점을 주고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에 존재하는 오버롤에 대한 점수가 있는데요. 계속 커피를 통해서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근데 오버롤은 유일하게 이제 주관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점수를 줄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예요. 마찬가지로 6점부터 10점까지 존재하게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앞에서 준 점수랑 유사하게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XAT 8점을 줬는데 오버를 뭐 6점 주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사실 안 된다는 건 없어요. 안 된다는 건 없지만 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버롤에서 내가 되게 낮은 점수를 줬다고 하더라면 같이 캘리브레이션 한 상대한테 충분히 공감이 될 만한 설명이 요하고요. 반대로 평균적으로 한 7, 8점을 줬지만 오버롤에서 9.5점을 줬다. 그러면은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이유들을 굉장히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앞에 것들의 점수와 비슷하게 점수를 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처음 이 커피폼을 접하는 분들은 어떤 커피를 7점을 줘야 되는지 어떤 커피를 8점을 줘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8점 이상 이라고 보시면 이 칸으로 이제 설명하면 스페셜리티라고 적혀져 있어요. 자기가 느꼈을 때 정말 훌륭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8점 이상을 보통 주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훌륭하다는 게 또 뭔데,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야 돼? 저희가 말하는 플로럴이라는 느낌이랑 약간 후르티한 느낌 이런 부분들이 잘 들어가 있으면 7.5점 이상, 8점 이상을 줄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스페셜티가 아닌 등급, 커머셜 혹은 하이 커머셜 등급을 커핑을, 이 폼으로 커핑을 진행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80점 아래가 나오는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보통 디펙트가 있어서 점수가 내려가거나 아니면 플로럴하거나 프루티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점수들이 높게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곡물 같은 느낌이 강하거나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믹스커피 종류의 그런 느낌을 커피에서 만약에 받는다면 평균적으로 한 7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점수일 것 같아요. 그럼 약간 프랜차이즈 아메리카노 정도 생각했을 때 7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예시를 드셨는데요. 물론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그걸 이제 원두를 구매해서 커피를 해본 적은 없지만 커피를 하게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한 6.5점에서 7점 사이를 기준을 잡고 커피를 하지 않을까. 이제 한 6점에서 7점 왔다 갔다는 조금 더 곡물이나 브라운 슈가에 가까운 느낌, 산미 부분도 많이 체크를 할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이제 6점에서 7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7점에서 8점 사이는요, 이제 생각보다 조금 더 달콤한 느낌의 노트들을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허니, 꿀이라고 표현을 뭐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바닐라, 캐슈넛, 견과류 중에서도 되게 좋은 캐슈넛, 그런 노트들이 저한테 다 느껴진다 라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7점 이상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아래 노트라고 적혀져 있는 칸이랑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건 저희가 이제 또 바로 조금 있다가 커피를 진행하면서 저랑 같이 체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현직에 있는 바리스타들은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구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커피를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